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을조리그 7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최명훈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남자 을조 8라운드로 종료가 되고요. 여자 을조는 오늘이 마지막 대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자 을조는 남자 리그에 비해서 한 판 덜 두죠. 네, 자 끝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 6라운드 우리 남자 을조리그에서는 5승 1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일본 선수인 시바노 선수에게 패했네요. 일본 선수들이 요즘 성적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자 여자 을조리그에서는 한국끼리의 대결이 조금 있었습니다. 3승 2패의 성적 올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선수들 어떤 성적 올리고 있는지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현 선수 연승이 끝이 났습니다. 원성진 선수에게 패하면서 5승 1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원성진 선수는 연승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가 1장으로 나와서 5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네, 안정기 선수와 김성진 선수가 4승 2패. 이영구 선수가 연승을 거두고 있다가 지금 흐름이 끊겼네요. 네, 체력이 좀 떨어졌나요? 자, 여자 선수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 선수 6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 오유진 선수가 그 뒤를 이제 5승 1패, 김혜민, 오정화 선수가 4승 2패를 거두고 있고요. 2장 중에서는 조승아 선수가 5승 1패로 잘 하고 있고, 김다영 선수는 썩 성적이 좋지 못해요. 3승 3패. 아마추어 정유진 선수가 그 선전 중에 있습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부진에 겪고 있었지만, 그래도 연패를 끊어내고 지난 라운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오늘 7라운드 중계해드릴 대국은요. 원성진 선수와 안동시 선수의 대결, 그리고 여자 을조 마지막 대국에서는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가 만났습니다. 예, 최정 선수와 김혜민 선수는 최정 선수가 과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요. 원성진 네. 선수와 안동시 선수의 대결은 첫 대결이에요, 두 기사. 네, 원성진 선수가 초장에 1승 2패로 고전 중에 있다가 네. 지금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지금 4승 2패로 선전 중인데 오늘도 과연 그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원성진 선수와 안동시 선수의 대결로 7라운드 중계를 시작합니다. 네, 생각 시간 각자 2시간 30분, 1분 출기 5회입니다. 네, 안동시 6단의 9번이고요. 원성진 9단의 100번입니다. 원성진 선수 계속해서 좀 흙을 많이 들었다가 오늘은 100번으로 대국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펼쳐지는 기전은 중국식 룰로 덤이 7집 반이기 때문에 100번이 좀 편하죠. 네. 어제는 전승을 거두고 있는 한국의 나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좀 기세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네. 원성진 선수도 이 을조 리그 참가자 중에서 상당히 이제 연배로 보면 고참일 텐데 그래도 좀 투혼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주춤했지만 다시 페이스를 끌어올렸고요. 그것도 연승을 거두고 있는 나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원성진 선수의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을 것 같아요. 팀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막바지로 향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보다도 더 중요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또 팀의 부름을 받겠죠. 그렇죠. 원성진 선수가 초반에는 1승 2패로 부진하다가 4라운드부터 천스 위한 장리 나연 선수에게 승리 거두면서 3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체력이 떨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원성진 선수는 또 후반부에 힘을 내주고 있네요. 예, 원래 원성진 선수 스타일이 좀 뚝심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또 뭔가 성적하고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많이 나오는 형태로 포석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3-3 침입을 하니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막아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 안동시 선수는 백쪽에 있는 쪽으로 막아갔습니다. 예, 저렇게 막는 이유는 뭐 예전에는 당연히 이쪽에 흙 모양이 있으면 이쪽으로 막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날일자를 두기 위해서 그냥 젖히고 그냥 쭉 늘 생각이었으면 이쪽으로 안 뒀을 겁니다. 근데 날일자 두는 수단이 요즘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 수를 두기 위해서 저쪽으로 막죠. 그러면 반대쪽으로 막아갔다면 날일자를 못 두는 건가요? 아니요. 날일자를 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막아가는 수법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 오히려 요 간격을 너무 넓으면 상대방이 오히려 침투하기에 좀 용이하니까, 네, 간격을 약간 좁히면서 여기서 정석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우변 흙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런 판단으로 요즘에는 이쪽보다는 이 반대쪽으로 요 두 칸 높은 구침일 때는 이쪽 반대쪽으로 막는 수법이 좀 더 많이 쓰여집니다. 네. 넓게 짜 나간다고 해서 다 내 집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 초반 이 바둑에서의 포석은 물론 귀에서의 그 정석도 많이 나오지만, 뭐 제가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면 돌과 돌이 간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 포석은요. 네. 포석은요. 그 간격을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백돌을 오히려 이 자신의 진영 쪽으로 몰아서 자연스럽게 좁혀갔고요. 보통 치받고 젖히는 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치받지 않고 여길 먼저 붙인 이유는 치받고 젖히면 또 뒤쪽을 젖히고 끊어서 흙의 그 원래 뜻대로 이 우변 쪽에 흙 모양이 형성되기 때문에 먼저 붙였고요. 흙도 그러면 막을 수밖에 없는데 손을 빼던가요. 그때 치받으면 이제 막을 수가 없죠. 늘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늘어서 일어나는 이 변화 자체가 아직도 연구가 완벽하게 돼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네. 요즘 또 활발히 도와지고 있기 때문에 대국할 때마다 새로운 형태가 나오고 이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사들이 인공지능으로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정확하게 뭐 정형이라고 딱 만들어진 그림이 주변 배석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다른데, 그런 배석의 변화 그 조금 그 다름 때문에 뭐 결론이 안 난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예, 뭔가 지금 사진이 오늘 딱 사진인 것 같은 좀 느낌이 드는데요. 좀 전 사진보다 안동시 선수는 좀 더 젊어진 것 같죠. 네. 큰 홀에서 두어지고 있습니다. 이 원성진 선수의 뒤로도 선수들의 대공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뒤에도 뭐 수많은 기사들이 뭔가 있는 것 같죠. 아주 예전에는 이 모양이 간혹 나올 때가 있었는데, 백이 여기를 젖힌 수로는, 끄는 수로는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끊고 늘면 이렇게 둬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요 돌이 없을 때요. 아, 예. 제가
초등학생 때 많이 두어지던 그런 예. 옛날 정서 같은데요. 근데 그때 당시 요 돌이 없을 때는 네. 보통 이렇게 치받을 때 잘 늘지를 않았죠. 지금도 그냥 치받으면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돼서 요 돌이 없게 되면 여기를 밀어갔을 때 흙이 여기 두점머리 두들김을 당하는 게 아픈데 또 여기를 받으면 이쪽을 압박당해서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치받으면은 맞고 젖힐 때이 젖히고 끊는 정석이 있거든요. 그게 배기 싫어서 오히려 붙이고 그럼 흙이 맞고 이제는 이렇게 돼서 이 형태가 나오면 이거는 이 젖힌 수가 악수라 흙도 둘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백이 이 젖히고 끊는 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이 사선을 끊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좀 내려온 변화가 일어난 것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정석은 원성진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대국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뭐 많이 두어지죠. 네. 예. 여기 이제 젖혔을 때 흙이 젖히는 수도 있고 꽉 있는 수도 있고 호구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거든요. 뭐 한때는 젖힐 때뭐 여기를 약점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렇게 둬서 뭐 이렇게 진행되는 이 변화도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도 정말 골치 아파요. 네. 예, 여기서 흙이 한세 가지 방법, 착수 방법이 있는데, 과연 어떤 수를 선택할지. 한 가지는 또 젖힌 수를 보여주셨고요. 예, 꽉 있는 것과 또 호구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호구를 쳐서 받아두었습니다. 호구를 있거나 호구친다는 뜻은 이 석점을 버리고, 백은 어차피 여기 젖히는 것이 워낙 기분 나쁘기 때문에 지금은 호구쳐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약점까지 흙이 이 호구로 양쪽을 지킨 거거든요. 백이 여기 있는 수가 선수가 안 되면 흙이 여기를 젖혔을 때 응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를 흙이 지키면 백은 여기를 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백의 실리 흙의 두텀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예, 크겠네요. 그렇죠. 아, 여기서 선수들의 기풍이 갈릴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덤이 7집반이면 흙이 무난하게 두거나 실리를 차지하는 포석보다는 이렇게 뭔가 모양바둑, 세력을 좀 운용을 해서 그래서 좀 덤이 한집 많지만 그 덤이 값어치를 뛰어넘는 그런 작전을 구사하는 게좀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리 작전이나 좀 잔잔하게 둬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착의 효를 최대한도로 살리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거는. 네. 지금도 이곳을 이제 끊음으로써 백은 석점을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가만히 늘어서. 자기 집을 조금이라도 키우려고 이것을 단수치고 있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막아서 어차피 또 놔야 되는데 흙이 좀더 두터워진단 말이에요. 요 옆으로 돌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면서.
그래서 요즘엔 단수 치는 수는 없고요. 사실상 그냥 빈 삼각을 빠지고 막고 이렇게 늘어서 잡고 흑은 이것이 호구로 돼 있다면은 보통 두 칸을 벌리죠. 만약 이어져 있었더라면 이어져 있으면은 뭐 단수 치고 막 밀어 올리는 그런 수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을 때는 단수 치고 밀 생각으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호구 치게 되면 여기 자세는 괜찮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그냥 두 칸을 벌려두는. 올해 맥심배 결승에서 맥심커피배 결승에서 이동훈 선수와 신지서 선수의 바둑에서도 이 형태가 한번 나왔었죠. 필연의 수순입니다. 호구가 되어 있을 때 똑같이 단수를 치고 밀어 올리는 것은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호구로 되어 있을 때는 단수 치는 수는 두질 않는데 이곳을 이렇게 두지를 않는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둘 때 여기를 이렇게 끊더라도 응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괴롭죠. 여기 항상 돌려치는 것이 선수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렇게 먹여치고 이렇게 돌려도 괴롭고요. 예, 뭐 응수가 너무 곤란해요. 네. 돌이 가만히 이어져 있어야지만 이것을 칠 수가 있는데요. 네. 자충이 채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수 치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고요. 예, 백은 당연히 늘어서 잡아야 되죠. 막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수로 그냥 잡으면 단수를 당하게 돼서 집 차이가 두 집 차이가 납니다. 두 집은 뭐 어마어마한 차이죠. 예전 그 두 집이 어느 정도 차이냐 하면요. 예전에 일본에서 1000원전이었나요? 무슨 결승전에서 유시훈 선수가 그 도전기를 펼쳤던 기억이 나는데 5번 승부기 때문에 3승을 하면은 이제 타이틀을 방어하게 되죠. 타이틀을 획득을 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5번 승부에서 3승을 거뒀는데 그 3승을 반집 반집 한 집 반 이렇게 이기면서 네. 토탈 두 집 반으로 3승을 거뒀어요. 네.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그 결승전에서도 구리 구단이 이세돌 구단에게 승리를 거둘 때는 대마를 포획하고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이세돌 구단은 구리 구단에게 반집 두 판으로 우승을 차지한 바가 네. 있었죠. 가장 그 패자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까운 그 승부죠. 네. 반집을 줘서 반집으로 바둑을 지게 되면요. 예, 여기까지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훈 선수와 그 신진서 선수 흑백은 바뀐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이한칸뛴 입장이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한칸 뛰었던 것 같은데 이제 흑백은 바뀌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부분적으로 거의 모양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흙이 하나 지켜놨기 때문에 이곳을 계속 움직이는 것은 좀 돌이 무거울 수 있고요. 백도 흙 귀를 반대로 백이 16집 정도 확보를 하면서 백귀로 만들고 여기 눈목자 구침도 선수로 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벌렸는데요. 네. 지금 요 돌 구침 두 개와 화점에서 이쪽 변으로 벌려져 있는 여기는 돌수가 똑같고요. 여기도 돌수가 똑같은 거죠. 그럼 백집은 16집에 화점에서 귀 구친 그냥 대략 보통 화점이 있건 소목이 있건 구친 형태 10집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26집 정도 되는데 흙의 이 세력이 이쪽과 호응해서 과연 몇 집의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 바둑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반 네. 보석이요. 어제 보았던 최정 선수와 쿵창민 선수의 대결도 초반 쿵창민 선수가 빵따냄을 하면서 이 두터움이 중반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이것이 관전 포인트였었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 세력이 다 견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항상 먼저 집을 차지한 쪽의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차지하고 상대는 두터움을 차지했지만 그 두터움의 위력을 내 집만큼 펼치지 못하게 하면 그럼 그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고요. 그 반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흙은 이 바둑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이 양쪽의 실리보다 이 모양의 위력을 좀 더 10분 더 발휘해야 되겠죠. 네. 일단은 3-3을 침입해서 뭔가 작전은 이 세력이 형성됐는데 여기는 또 3-3을 침입하는 게 뭔가 일맥상통하지는 않지만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질까 봐 일단은 어느 정도 집 차이를 약간이라도 좁혀놓기 위해서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그거는 두터움으로 극복이 안 될 수가 네. 있고요. 또 두터움이 너무 상대가 강해지게 되면 집으로 극복 못하는 바둑도 있어요. 실내의 균형을 맞추면서 두터움을 갖기 위해서 3-3을 침입을 했고요. 백은 여기서 2단을 젖혀서 귀의 두 점을 제압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형태에서는 만약에 백이 젖히고 2단 젖히는 거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날일자보다는 그냥 느는 거를 선택하고 싶은데요. 날일자는 이 날일자는 치받고 젖히더라도 이쪽을 젖혀서 이걸 끊는 변화가 흙이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 이 백돌이 약간 어정쩡한 곳에 놓여지게 되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백이 여기서 2단 젖혀서 두 점을 잡는 변화를 선택을 안 하면 차선책으로 여기 느는 수를 그냥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이 늘어두었습니다. 흙은 여기서 이제는 뭐 따라서 미는 수보다는 날일자나 한 칸으로 두는 수를 더 많이 두죠. 한 칸은 축이 유리할 때 이제 쓸 수 있는 수법인데요. 지금 현재는 한 칸을 두더라도 백이 나와서 이렇게 두는 이 축이 당장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나갈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요돌에 걸립니다. 네. 근데 백이 이 한 칸을 떴을 때 이런 데 느는 수를 선수로 둘 수 있으면 그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이제는 이 축이 아 지금도 여기에 또 돌이 놓이게 되면 축은 안 되네요. 이쪽으로 단수 치고 나갈 때 이쪽으로 단수 치고 단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돌이 있으면 나가면서 단수라. 한 점에 걸리게 되고요. 예, 그렇다면 네. 흙도 뭐 뛰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미는 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석점으로 늘었는데 또 밀게 되면 백은 이제는 젖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젖히면 늘고, 이렇게 둘 때, 여기까지 늘면 두텁긴 하지만, 이쯤에서 이제 손을 빼고, 다른 큰 자리를 가는, 이수를 흙이 석점으로 이렇게 실전처럼 밀었을 때는 가장 많이 백이 두는 수법이죠. 근데 총머리를 또 둘러싸고 또 변화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동시 선수는 그냥 밀어갔고요. 백도 또 근데 그냥 젖히네요. 여기서는 두 선수의 변화가 주위 돌들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좀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 귀의 형태에서 삼삼정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좌귀에서는 또 다른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을조리그입니다. 7라운드 원성진 선수와 안동시 선수의 대결. 벌써 이제 7라운드고, 이제 네. 내일 한 판만 더 남았어요. 이제 남자 선수들은. 정말 지금 이제 힘들 때거든요. 네. 지금 선두의 두 팀이 7라운드에서 만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대국인데요. 지금 남자 을조 승점 9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세 팀이 있고요. 8점이 두 팀이 있습니다. 그 9점을 거두고 있는 팀이 어느 팀인가요? 원성진 선수, 안동시 선수가 속한 팀과 예. 그리고 이영구 선수가 속한 팀이 9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중요한 대국이네요. 오늘만 이기게 되면 이 맞대결에서 또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오늘 이긴 팀은 거의 예. 네. 갑조로 네. 승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죠. 두 팀이 갑조리그에 승격을 하는데요. 자, 과연 이두팀 안에 속할 수 있을지. 그러면 지금 오늘 이영구 선수가 속한 팀은 어디랑 두나요? 루저우저 선수가 속한 팀과 대국을 합니다. 예. 이 팀에는 우리 한국 용병 선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 용병 선수가 속한 팀이 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을 뽑으면은 원성진 선수, 이영구 선수, 그리고 나현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단단하게 지켰네요. 예. 옛날 같으면 저런 데를 이렇게 지키면 그 자기가 배우는 사범님이나 이런 쪽한테 한 소리 들을 만한 좀뭐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 아니면 왜 이렇게 패기가 없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네. 요즘에는 이런 데를 그냥 이렇게 지켜서 집으로 만드는 이런 자리를 많이 둡니다. 변도 지키고 이 귀의 집도 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확실하게 집으로 만드는 수죠. 예, 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수타진인데요. 보통 응수타진은 네. 상대 돌이 강할 때 합니다. 예, 상대 돌이 강할 때. 이렇게 뭐 그냥 구침이, 한칸 구침이나 날짜로 굳혀져 있을 때도 뭐 어디론가 붙여서 응수타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렇게 돌이 강해져 있을 때 응수타진을 하면 어차피 이제 상대 돌이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해져도 상관이 없고요. 네. 뭐더 손해 볼게 없는 거군요.
약한 상태에서 괜히 이 돌을 건드려줬다가 상대방 돌이 강해질 수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응수 여하에 따라서 이런 데, 보통 이런 데 벌리는 자리가 아주 큰 자리인데 뭔가 사는 걸 남겨놓고 흙이 여기 두터워지면은 벌리느니 차라리 한 칸이나 두 칸을 위쪽으로 뛰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이 중앙 흙 쪽을 또 견제하면서. 하나만 해놓고 두 칸을 뛰네요. 좋은 자리예요. 돌이 지금 4선에 높게 둔 것이 아니고 3선에 뒀기 때문에 위쪽을 견제를 해야지 모자를 맞는다거나 그렇게 되면 흙이 이 진영이 활짝 피어나게 되고 백은 찌그러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감각적으로 좋아 보이는 자리죠. 네, 대세점 자리입니다. 이제는 흙도 어떻게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아, 서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공중전이죠. 공중전에 돌입했는데요. 백이 물론 백 모양도 어느 정도 되지만 흙 모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연 지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흙도 뭐 이런 데를 이렇게 교환해 놓고 붙여서 보통 이 수법은 이 돌들이 변 쪽에 있을 때 변에 이렇게 삼선 쪽에 두어 있을 때 두는 수법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뭔가 괜찮아 보이죠. 그래서 백도 이런 식으로 지키기가 아니, 이렇게 지키는 게 맞는 순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쯤 여기를 하나 붙이고, 뒤로 두는 건 이어서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눈 모양이 나오고, 만약에 흙이 끼워 있는다면 이제 늘어서 사는 게 남아있죠. 자체로 늘어서 사는 것도 무지하게 크고요. 안동신 선수가 이 두텀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지 궁금했었는데, 바로 모양을 넓혀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흙이 둔이 자리는 뭐 막상 이런 데를 두지 않았다가 백에게 이런 자리를 하나 맡게 되면 이 집이 이제 잘해야 변 쪽에서 집 나는 정도뿐이 안 되고 백은 이쪽과 이쪽이 중앙 쪽으로 쭉 뻗어나오면서 여기 점점 모양이 깊어지죠. 서로의 세력이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에서의 한수한 수가 계속 대세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백도 뭐 이런 데 뒀는데 큰 자리가 보인다고 뭐이 모양과 백 모양과 흑백의 모양과 관계없는 그냥 한적한 곳의 큰 자리 이런 데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화기를 움직입니다. 쉽게 사는 형태인가요? 여기선 이제 끼워 이으면 늘어서 백이 사는 형태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젖혀서 이렇게 호구 치는 건 여기 눈목자를 가게 되면 이것도 살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늘어서 잡으러 가는 게 최선인데 여기 찌르는 약점 때문에 여기를 들여다봤을 때가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밀면 백이 어딘가를 끊어서 잡을 수는 있는데 반대쪽에서 또 사는 게좀 남아 있어서 흙이
이곳을 젖히고 이어서 늘어서까지 잡으러 가는 것은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집이 다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과연 흙이 다 잡으러 갈 수 있을지 약간 떨리는 진행인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끼워 있는 정도로 백이 이제 어차피 살려면 후수로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 해놓고 다른 곳에 큰 곳에 두는 것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은 초반이라서 둘자리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무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전에 착수한 백의 두 칸 뛴 수, 그리고 흙이 중앙을 넓혀간 수 다 대세점 자리였었는데요. 네. 여기서 흙이 우하기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중앙에서만 본다면 한 칸으로 뛰는 것도 또 대세점 자리가 될 수 있나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좋은 자리죠. 항상 대세점이라는 것이 내 모양을 점점 넓히고 상대 모양을 점점 찌그러뜨리는 그런 자리가 이제 대세점인데 네. 뭐 당연히 여기가 이제 대세점이죠. 근데 이 너무 대세점만 두다가 네. 또 이 그 실리를 또 경시하게 되면 집 네. 차이가 또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집의 균형도 조금 염두를 해야 돼요. 너무 기분에 치우쳐서 대세점 자리만 두게 된다면은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리로 둔다면 어느 자리가 큰 자리인가요? 이곳에 받을 때요. 글쎄요, 이거 받는 것은 좀 어려운데요. 과연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게 실리로 더 좋다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니까 일단은 그래도 네. 여기를 끼워서 그냥 이렇게 이어서 늘면 이렇게 그냥 살려주고요. 네. 여기까지도 선수거든요. 여기 나가는 수는 두 번 밀고 막히면은 잡히기 때문에 뭐 나가는 수는 성립하지 않고 네. 나중에 뭐 여기 약간 끝내기 정도 이렇게 해놓고 흙이 이런 자리를 둘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흙이 이곳을 이렇게 두게 되면 과연 여기서 백이 그냥 늘어서 살 것인가? 아, 더 버티는 네. 수가 있나요? 여기서요. 여기서 뭐 이런데 그냥 거기요. 예. 이런 데를 두고 네. 여기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되는데 아. 이렇게 된 뭐 당장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다고 봤을 땐요 교환이 뭐 이런 데를 나중에 붙여서 활용한다든지 여기를 젖혀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네. 게 가능하게 되거든요. 뭐 그런 의미로 끼워 이을 때 여기를 한번 붙이는 수는 없을까 하는 좀 이거 좀 어려운 수법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런 수도 뭐 감각적으로는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이 끼워 이었을 때 백이 빠지지 않고 혹으로 지키는 것은 어떤가요? 이렇게 할때 이렇게요. 이렇게 사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나요? 이렇게 하고 이으면 그냥 밀어서 이렇게 빠져서 젖혀, 아, 빠져서요. 예, 젖혀 이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흙은 여기까지만 해놓고 여기는 나중에 좀 결정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이렇게 된다면 아까 늘어서 사는 것보단 이게 더 낫겠네요. 그렇네요.
끼워 이어서 정리를 합니다. 호구쳐서 살았어요. 늘어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 득인 것 같고요. 그러면 흙도 100을 살려주고 여기서 선수를 뽑은 다음에 뭐이 자리를 아까 말씀하신 이 자리를 한 칸을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자리죠. 이렇게 더 나릴자루까지 갈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는 100도 짜증을 내겠죠. 가만히 뒤로 봐주지는 않고 나와서 끊을 것 같아요. 네. 뭔가 화를 확 내서 둘수 있기 때문에 흙이 굳이 나를자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백은 흙이 처음에 첫 수로 화점을 뒀고 세 번째, 다섯 번째 수로 이렇게 지켰는데 네. 그 양쪽의 귀를 다 백이 도려냈어요. 네. 백진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리 면에서는 백이 일단 좀 앞섰다고 봐야 되고요. 자, 초반 포석 원성진 선수 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서 손을 돌릴 생각도 하고 있는 걸까요? 아, 단수를 앉혀놓고요. 네. 아, 그건 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뭐, 단수를 앉혀놓고, 예, 뭐,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어려워요. 좀 미묘한 차이라. 백한 점을 끊어서 잡을 때 단수를 앉혀놓는 게 이득인가요? 만약에 이렇게 두고요. 그냥 두면, 백이 이곳을 두고 이렇게 뒀을 때,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흙이 한 수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패로 그래서, 버틸 수가 그렇죠. 있네요. 어디론가 단수 쳐도 패로 버티면, 이쪽은 패로 버티다가 백이 때리면 또 때리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뭐, 네. 당연히 패가 날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패로 버티게 되면, 일단 백이 손을 뺄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흙도 그냥 끊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 단수 치고 끊는 게 날 수도 있고, 차라리 지금 결정을 짓지 않고 그냥 이런 데를 그냥 뛰어서 이 흙의 이 중요한 이 본진을 최대한 키우는 수가 있겠죠. 백도 여기를 전체를 그냥 깊숙하게 삭감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나를자를 두면서 요 준동하는 맛도 엿보고 네. 받으면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여기와 연관지어져서 이 모양을 차차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러면서 또 여기 모양도 커지기 때문에 뭐 이런 데를 선을 어떻게 하면 푹 침투하는 수보다는 이렇게 서서히 상대를 좀 조여가는 그런 자리 내 모양을 또 넓히면서 네. 그런 자리를 잘 찾아야 되겠죠. 확실하게 교환을 해놓습니다. 단수를 쳐놓고 우변까지 교환을 할지 단수만 쳐놓고 손 뺄지 그건 좀잘 모르겠어요.
날일자로 뒀어요. 오히려 차단을 유도하는 건가요? 예, 한번 뭐 네가 원펀치냐, 나도 싸움 잘한다, 뭐 이런 도발을 한번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원성진 선수가 한번 펀치를 교환할지 아니면 한 템포 참고 뭔가 후속 수단을 강구할지. 사석 작전을 지금 피고 있는데요. 만약 백이 나와서 끊는다면 집으로는 백이 몇 집 정도를 이득을 보는 건가요? 여기를 나와서 끊으면요? 네. 나와 끊어서 집으로 이득 본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흑이 이걸 버리나요? 이 한 점을 버리는 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버리게 되면요. 여기 폭 자체가 표현할까요? 딸린 식구가 없는 집이거든요. 귀가 포함된 큰 모양은 네. 집이 많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 모양은 귀가 없는, 귀를 다 뺏긴 상태에서 모양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집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거 집이 뭐 상당한데요. 그러면 나와서 끊으면 전투가 벌어지는 건가요? 뭐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두는 것은 글쎄요. 여기 뭐 흑집이 몇 집이 날진 모르겠지만 이거 집 짓는 정도로는 글쎄요. 곳곳에 백집이 많기 때문에 덤도 많은 이 중국 룰에서 과연 집으로 상대를 백을 꺾을 수 있을 것인지 글쎄요. 쉬워 보이진 않는데요. 이렇게 됐다고 볼 때 그냥 백집을 빠르게 세보면 백집이 덤까지 70집이 넘어가거든요. 70에서 75 사이가 나는데 물론 여기 집은 귀의 집은 약간 있습니다만 이 모양이 그 정도 집을 만들기에는 또 여기 집을 만들면 나중에 막 어느 정도 지어주다가 여기 귀에 지키면 또 백집이 한 15집은 또 늘어나거든요. 네. 감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오히려 실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작전이군요. 예, 날일자 가서 나와 끊었는데 밀 생각으로 이 날일자를 간 거면 그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작전이. 그러면 백이 나와서 끊는다면 어떤 전투가 예상이 되는 건가요? 백이 나와서 이렇게 끊으면 일단 늘고 그러면 백도 뭐 밀던지 늘 텐데 일단은 상대의 진영을 한번 들어가서 이 두 칸의 간격을 한번 좀 추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뭔가 나가는 이런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싸움이 불리하다고 보면 그냥 날일자로 한 칸 뛰었어야 되는 것 같고 네. 나와 끊는데 글쎄요. 단수 쳐서 흑 한 점을 사석전법으로 쓰기에는 백의 집이 좀 커 보입니다. 네, 막아둡니다. 백은 또 나와 끊지를 않네. 일단 좀 참았는데요. 그럼 일단 흑은 날일자로 둔 수는 일단 부분적으로는 성공을 했죠. 뭐 늘고 백이 또 뭐 날일자로 지키던가 하나 더 밀면 또 늘고요. 이제는 백이 어느 정도는 지킨 것 같으니까 이제는 뭐 이런 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흑 모양을 지우면서 백 모양을 키우는 네. 이런 정도라면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냥 포석은 백이 조금은 그래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흑의 이 교환으로 그 다음에 백의 날일자 행마를 조금 방해했잖아요. 예. 여기서 손을 돌리고 그 백이 가는 자리 그 상변 쪽으로 흑이 넓혀가면 어떨까요? 뭐 이런데요. 네. 뭐 이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요거 하나 교환으로써 백이 날일자 가는 거를 일단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쪽을 이렇게 두는
손 모양을 넓히고 여기 모양이 넓어지면서 여기 모양도 좀 깊어지죠.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백이 이런 형태에서 아까 타이밍이 분명히 한 번쯤은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거라도 하나 날일자로 두어놓는 게 약간 어차피 이 돌은 주위에 흑돌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거의 준동하기 힘들다고 보면 요런 거를 하나 교환해놔서 흙의 모양 자체를 약간은 좀 줄여놓는 네. 뭐 그런 이 교환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흙은 일단 하나는 백이 무조건 받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서 늘면 여기를 받을 사람은 없겠죠 지금은. 아, 그러면 흙도 네. 이제 이 느는 자리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물론 두점머리는 이렇게 백이 두면 두점머리에서 백집도 좀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길 둘 때 안 받고 백이 이쪽을 짚어가는 것도 아프기 때문에 네. 뭐 귀를 손대던가 뭐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좀 두는 게 성립하면 또 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어깨 짚는 정도 몇 가지 수법이 떠오르는데 과연 안둥실 선수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네, 우선 하중앙 형태를 결정지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앙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싶은 형태 안둥실 선수는 어떻게 모양을 키워나갈까요? 원성진 선수와 안둥실 선수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을조리그입니다. 7라운드 원성진 선수와 안둥실 선수의 대결. 자, 승점 9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팀이 7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이럴 때 원성진 선수가 한번 이겨줘야 정말 나 우리 용병 정말 잘 선택했다 네. 이런 또 팀에서 네.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또 초반에 부진하다가 오히려 또 후반부에 살아나서 예, 팀의 승격을 결정지으면 엄청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 주위에 백집도 상당히 이제 주변에 많거든요. 백이 뒤로 받긴 했지만 여기도 20집 이상 나 있죠. 네. 스물 한 두세 집은 봐야 되고 여기도 한 6집 하면 스물 한 8. 여기는 아까 16집이라고 말씀드렸죠. 42집. 예. 아, 28에 16집이면 44집. 그리고 여기 굳힌 모양도 돌도 10집은 되니까요. 네. 쉬운 2집, 덤까지 한 60집. 그러면 흙도 여기 뭐 한 8, 9집 뭐 늘어서 젖혀 있는 것까지 하면 10집 정도 나는데요. 그럼 이 흙집을 50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흙이 도서 50집이 나면 안 돼요. 그럼 백둘 차례라 백이 한 수 둘 때 뭐 열몇 집씩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집을 최소 60집 이상으로 훨씬 키워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흙도 고민스러운 거죠. 그런 부분이.
60집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는 계속 중앙을 키워가는 작전이 맞을까요? 아니면 실리로 돌아와서 좀 균형을 맞추면서 중앙 두터움을 유지하는 게 아, 맞을까요? 지금은 키워야죠. 지금 실리가 부족하다고 세력을 잔뜩 쌓아놓고서 뭘 곤마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서면 덤에 걸릴 가능성이 높죠. 중앙을 키워가고 싶은 자리, 어떻게 키워갈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모양을 키워가는 자리, 이런 자리를 좀 노려야지. 아, 여기 좀집몇집 늘어나겠다고 이런데 너무 스케일 작게 두면은 딱 덤에 걸리기 십상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 집이 예를 들어서 60집이 났다고 할지라도 이렇게도 여기도서 받고 뭐 이런 데도서 또뭐 어디 하나 지키고 또뭐 이쪽 어디 두면 또 지키고 그러면 이 선을 다 막아야 60집인데 이 백돌들도 다 집으로서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집이 60집이 더 나도 어느 순간에 개가해 보면 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사실 어떤 모양의 선을 결정할 때는 정확한 형세 판단이 필요해요. 이긴 줄 알고 요 정도면 이기겠지 하고서 막 지켰는데 상대방이 무리도 하지 않고 서서히 깎아서 나중에 보니까 져 있다고 한다면 그 지킨 그 수가 바로 패착으로 지목당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어떤 갈림길에서 다음 길을 정할 때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바둑에서. 그 전에 먼저 하변을 붙여서 아예 백의 하변 형태를 다 결정을 짓는데요. 안둥시 선수의 생각은 여기 이제 백이 두번 밀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집은 거의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붙여서 좀 잽을 알리면서 좀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는 뭐더 이상 백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뭐더 이상 뭐 많이 두터워져도 상관없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바둑에서의 기본적인 수법이 상대가 두터워지면 그때 이렇게 엉겨붙는 거예요. 붙여서. 그러면서 상대는 더 두터워져도 내가 그 상대가 더 두터워진 것을 틈타서 내가 뭔가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수법들이 지키면 그때서야 뭔가 수를 내거나 잽을 알리죠. 중복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둡니다. 지금은 중앙이 두터워서 아래로 젖혔네요. 그렇죠. 보통은 아무것도 없을 때 위로 젖히는 경우가 근데 많았었는데요. 위로 젖히면 이제 흙이 늘면 이제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흙은 족하단 말이에요. 활용이 좀 됐단 말이에요. 뭐 물론 악수도 더 졌지만 여기 벌린 것을 이 변에 벌린 것을 선수로 둔 꼴이 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활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백도 나 여기인데 돌이 세 개나 놓여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괜찮으니까 이제 밑으로 젖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늘면 이제는 한발더 밀고 또 늘면 이제는 여기는 손을 빼도 되겠죠. 흙이 여기서 후수를 뽑으면 안 되는 안 되죠. 거죠? 후수 뭐 집으로 조금 이득 받다가 후수 뽑으면 그러면 뭐 너무 작은 것을 얻어간 거가 되죠. 흙이 여기서 손을 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빨리 정리를 뭐 해야 좀 될까요? 여차 싶으면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수법이 있는데 흙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기를 통해서 아 내가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곳에서 집으로 조금 득봤다고 해서 후수를 뽑게 되면 지금 큰 자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바둑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부분적으로 좀 득봤다가 대세를 잃을 수가 있어요.
뭐 백이 당장은 손을 뺄 수가 없죠. 뭔가 계속 잽을 알리는데 이제 늘면 도저치는 건 그냥 확 잡아버릴 것 같아서 일단 백도 뭐 아주 강력한 수단은 없고요. 단수치고 늘던지 그냥 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늘어서 흙이 늘고 여기서 본 거 어디를 두면 그때 손 빼면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굳이 단수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악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팀 이름을 보니까 어떤 그 지방 그 지역의 기원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네요. 그 기원이라는 게 이제 그 지역 바둑협회겠죠? 네. 그 저희가 아는 일반 기원이 아니라 협회인 것 예,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예. 한국도 이렇게 지방에서 그뭐 여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좀 지역 협회에서 뭐 지원금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리그에 좀 참여해서 자기 도시 이름을 걸고 좀 프로 선수들이 좀 뛰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한국 리그 같은 경우도 이제 몇 팀이 들어와 있죠. 화성시도 이제 화성시 코리오로 이름이 들어와 있고, 이제 올해는 이제 한국 리그에서 빠졌습니다만 신안에서도 그 아주 오랫동안 한국 리그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런 팀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두 선수의 사진을 보니까 안중시 선수는 검은 옷을 입고 있고 성진 선수는 그래도 좀 흰색에 가까운 예, 좀 밝은색에, 밝은색 옷을 입고 있네요. 흑백이 딱 뭔가 정해져 있네요. 선수를 놓고 하변에서 이 투기사의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성진 선수는 지금 생각하는 게 그냥 늘지 단수치고 늘지 그거 가지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흑이 원하는 그림이라면 나와서 그냥 끊고 한 점을 잡는 이 변화가 흑이 원하는 그림일까요? 네, 끊고 여기를 끊고요. 한 점을 잡는 변화가 여기를요? 네. 이거는 정말 너무 좋겠죠. 흑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만 백이 두어 준다면 뭐 이거는 근데 이렇게 둘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한 점은 값어치가 없는 돌인데 이거 잡으려고 이한 점을 내주게 되고 흑이 여기서 이제 손을 빼더라도 벌써 잽을 여러 대 맞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백은 여기서 뭐 끊고 잡는 거는 일단 아닐 것 같고요. 끊는 것도 이렇게 끊는 게 늘었을 때 다음이 좀 없어요. 흑이 여기 호구치는 수는 또 절대 선수기 때문에 뭐 여기 싸움하다가 이런 데또 선수를 감안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 보이고 그냥 백이 단수치고 늘던가 그냥 늘던가 또 다른 수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수는 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단수치고 늘어도 위쪽으로 차단되는 약점은 안전한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이쪽이요. 네. 근데 흙도 지금 여기 밀리면 빈상각으로 나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흙도 뭐 여기 하나 밀어야 될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늘어야 되면 여기를 또 밀어서 네. 여기가 호구라 선술에서 여기를 끊으면 항상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네. 그걸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치고 느는 것보단 그냥 느는 게 정수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오히려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겠군요. 네, 가만히 늘어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보여주신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흙도 여기서 2단 젖혀서 오히려 끊는 수를 유도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랑 조금 다른 점이 네. 요 지금 끊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위로 치면 이제는 백이 있지 않고 때릴 수도 있죠. 그리고 있더라도 흙이 이쪽을 끊어야 되는데 여기를 끊고 단수 칠 필요는 없거든요. 악수거든요, 요거는. 그냥 끊어도 일로 이어야 된다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근데 흙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쪽도 급하고 급한 데가 있는데 여기를 네. 계속 둘지 잘못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후수 뽑으면 안 된다고. 여기를 계속 둘지 아니면 물론 백이 둘 때는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지만 흑이 또 일단은 그래도 좀 활용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놓고 뭐 손을 뺀다든지 네. 잘못하다가 후수 뽑으면 큰일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손을 빼더라도 이 교환들이 악수는 아닌 건가요? 뭐 백이 둔다면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 또 흑이 나중에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요. 흑이 나중에 뭐 다른 데 모양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삼선을 붙여서 뭐 밑으로 젖히고 어떻게 봤던 간에 요런 모양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흑이 뭐 여기까지만 해놓더라도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게 그렇게 손해 교환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나중에 하변을 정리하는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손을 돌리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요. 흙이 뭐 이쪽을 둔다면 붙일 수 있으면 좋은데 약간 무리일 수도 있어서 그냥 이쪽 어깨 짚는 정도가 가장 무난해 보이거든요. 뭐 붙여서 변화가 뭐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붙일 수도 있죠. 네. 정말 노골적으로 붙여간다면 백은 어떻게 반격을 해올까요? 만약에 귀로 그냥 날짜로 이 옆으로 늘어주면 붙인 수가 어깨 짚는 것보다 무조건 득이고요. 네. 뭐 이쪽으로 젖히나 이쪽으로 젖힐 때 응수를 다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루저 칠때뭐 맞저 치면 그냥 백이 끊고 잡아서 끊으면 때리고요. 뭐이 패는 또 백이 여차하면 또 패를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벌써 이게 한 점을 잡으면서 물론 이백 흑도 이백한 점을 잡을 수 있지만 여기 귀에 집은 백이 이제 거의 굳어졌거든요. 그런 게 이제 흑은 고민이죠. 붙이는 것과 날일자 중에서의 선택을 하라면요. 호구를 친 수는 이렇게 호구 치면 백도 이제는 느는 게 보통이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놓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그래도 약간 집으로 득본거 아니냐. 나중에 이런 데 흙에 지킬 때도 여기 이제 집이 좀 통통하게 좀 늘어나는 느낌도 좀 있고요. 여기 호구를 쳤는데 백도 단수를 쳐놓고 있는 게 득인가요? 아니면 그냥 빠지는 게 정수인가요? 단수 칠 이유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젖힐 때 약간 기분이 더 물론 좋지 그 않을까요? 다음까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젖혀서 뭐 이걸 끊어 먹고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나중 얘기예요. 끊어서 넉 점을 잡았다고 해봤자 백집에 10집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흑이 뭐 예를 들어서 흑이 이렇게 지켰다고 하면 요 단수 친 수는 당연히 악수죠. 여기서 백이 손을 빼면은 이제 흙의 후수가 되는데 그 다음에 막는 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수 가치가 있다는 여기서 거군요. 손 빼는 거는 이거 하나 밀어놓고 여기를 콕 막아버리면 이건 자세가 흙 자세도 너무 좋고 여기 또 거의 하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큰 자리라 백이 손을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절대라고 예, 봐야겠네요. 너무 큽니다.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의 랭킹은 19위, 안동시 선수는 56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원성진 선수가 지금 한국 랭킹이 19위입니까? 많이 좀 떨어졌네요. 저는 체감상 한 10위권 초반대일 걸로 생각이 들었는데, 네, 보통 나이가 들면 이제 랭킹이 조금씩 떨어지죠. 그래도 이제 좀그 또래 기사 중에서 성적이 이제 계속 랭킹을 상위권을 유지하는 기사가 박영훈 선수가 있죠. 박영훈 선수는 그래도 한제 느낌은 한 7, 8위 정도 될것 같은데. 7위의 자리에 있네요.
최철환 선수도 랭킹이 많이 떨어졌어요. 1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송아지 삼총사라고 불렸죠, 왕년에. 네. 그세 선수 중에는 박영훈 선수가 가장 성적이 괜찮아요, 요즘엔. 또 출란배 결승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또 결승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박영훈 선수도 이제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렇게 세계대회 결승에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점차 이제 좀 뜸해질 텐데, 네. 뭐 세월의 흐름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한번 박영훈 선수도 힘을 내봤으면 합니다. 또 박정환 선수와의 그 결승 매치에서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과연 서력을 할수 있을지. 자, 다가오는 출란배 결승전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원성진 선수의 랭킹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4계단 떨어졌어요. 전달 대비해서요. 요즘 김지석 선수가 이제 89년생이라 올해 이제 만으로 서른인데 이제 아직 랭킹 3위를 유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30대 기사들은 이제 점차 랭킹이 좀 밀리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변상일, 뭐 이동훈, 이동훈, 변상일, 나연 선수. 나연, 신민준 이런 선수들이 점차 이제 랭킹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10위권에 올라온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요.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네요. 안동신 선수는 1장 중에서 두 번째로 랭킹이 높고요. 원성진 선수의 웨이저우 랭커 기원에 또 2장으로 종원진 선수가 속해 있는데 2장으로 랭킹 상당히 높습니다. 58위의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 기사 중에 세 번째로 랭킹이 높은데 지금 2장이거든요. 아, 선두를 달리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원성진 선수가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어차피 여기를 넣을 바에는 들여다봐져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기를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흙이 여기를 지키고 나면 이제 들여다볼 때 이쪽으로 이을 리가 없죠. 그래서 먼저 들여다봐서 이으면 그때 여기를 넣겠다는 거죠. 요 교환을 해놓는 것이 나중에 흙이 여기 지킬 때나 반대로 백이 여기 둘 때도 좀더 이득이라는 판단으로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아까처럼 중앙으로 한 칸을 띄워서 중앙 집을 지을 때 아무래도 좀 방해가 되겠네요. 예, 흙이 그리고 이곳을 막는 건, 이곳을 선수로 끊어잡히게 되면, 원래 여기를 밀어놓고 막게 되면 받아야 되는데, 여길 둬서 입구자 들여다보면서 끊은 것까지 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백도 괜찮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들여다봤습니다. 또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응수가 어려운 것 같은데. 뭐, 잘 모르면 손을 빼도 되고요. 네, 여기서 손을 돌려도 좋을까요? 뭐, 손을 돌려도 당장 뭐, 여기 끊어잡는 것은 뭐, 좀 작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판단이 애매하면 손을 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렇게 두면 나중에 백이 뭔가 이 중앙을 깨려고 할때 이런 데 백이 둬도 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뭔가 나중에 바둑이 여의치 않을 때푹 침투를 할 때, 요 이어놓은 게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흙도. 네, 손을 돌리고 좌상귀로 향했습니다. 실내로 돌았네요. 중앙을 키우지 않고 뭐 귀를 좀 이렇게 해서 변을 벌리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작전이 신통치 않아 보이거든요.
초반 안동신 선수의 두통, 원성진 선수의 실리 작전으로 짜여졌었는데요. 안동신 선수가 좌상귀 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전 변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이후 진행은 어떨까요?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